92번 봅니다. 이 책의 커버는요, 이 책의 표지가 달라요. 당신 표지의 책하고요. 이런 말이에요. 뭐냐면 ER 대니 있죠? 아니네요. ER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죠. 자, 비교급에서 우리가 different from이 있어요. 뭐가 있다? different from도 비교의 대상이. 해석을 해보니까 이 책의 커버가 다릅니다. from 뭐하고? 당신 책의 표지하고 다릅니다. 이 말이겠지? 됐니? 만약에 that of yours가 아니고 yours라고 보자. 그러면 이 책의 커버는 달라요. 누구하고? 당신하고는 달라요. 이 말이겠죠? 됐어요? 당신하고 달라요. 말이 돼, 안 돼요? 안 되지? 자, 문장에서 내가 빼버렸나? 뺐네요. 자, 그래서 보니까 주어는 전체 문장이 뭐예요? This. 자, cover가 주어죠? 그래, 안 그래? 자, 이 책은, 그래서 cover가 주어니까 is가 동사지? different가 보호죠? 자, 이 책의 커버는 달라요. 뭐하고? 당신 책의 뭐하고? 커버하고는 달라요. 이게 지금 커버를 나타내고 있죠? 알겠지? 유어를 나타내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비교의 대상 일치가 안 되지요? 됐니? 자, 그래서 어디에서 나와 있던 문장이냐면, 이렇게요. 우리가 as가 나왔죠? 자, as가 나오면 일단 비교급이야. 비교의 대상이라 했지. 자, 뭐뭐만큼 뭐뭐하다. 이런 뜻이 또 뭐가 있냐면, 따라해. A is different from is. Different from B. 그러면 그의 제안은, 자, 다르지 않다. 누구하고? 나의 제안과 다르지 않다. 이런 말이죠. 여기다가 me를 쓰면 돼, 안 돼? 안 되는 거지. 이 my이 뭘 나타내는 거야? My proposal. 이 문장과 똑같은 거죠. 그래서, 자, 비교의 대상을 할 때 similar to, 따라합니다. similar to, same as, different from. 그러면 A자리하고 B자리하고 품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? 같아야 된다고요. 알겠죠? 이것까지 정리해 놓으세요. 아까 이 문장은 좀 어려운데요. 참고만 해 놓으세요. 참고. 중2 학생들한테는 이 문장은 너무 어려워요. 알겠죠? 자, different from까지만 하세요. 이해되셨어? 이해되셨어? 네. 그래서 우리 구문에 나와 있는 문장이, 자,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? different from이 나왔죠? 자, different from이 나와서, 자, 이 대시 뭘 대신하고 있다? 커버를 대신하고 있다. 정리하세요.